자,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를 정렬하는 방법, 왼쪽으로 정렬, 오른쪽으로 정렬, 가운데로 정렬, 그리고 양쪽을 균등하게 정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템플릿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고요. 자, 이 파일에다가 이제 뭘할 거냐면 p 태그를 작성하고 여기에다 텍스트를 좀 많이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아니, 조금만 일단 넣어볼게요. 텍스트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텍스트 아니지 스타일 탭 그다음에 p 태그에 텍스트 얼라인을 센 레프트로 하면 바뀔 게 없죠. 라이트로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오른쪽에 붙은 걸볼 수가 있죠.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센터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p 태그의 가운데에 텍스트가 위치하게 됩니다. 자, 근데 p 태그의 어떤 테두리를 좀 봐야지 p태그의 경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border 1px solid gray라고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border는 테두리란 뜻이에요. 테두리를 1px의 회색으로 한다란 뜻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left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속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justify라는 것이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텍스트가 많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검색 엔진에서 ipsum generator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lorem ipsum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이 lorem ipsum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? 우리가 예제를 만들다 보면은 뭔가 의미 없는 텍스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예제. 근데 의미 있는 텍스트는 조금 그렇잖아요. 뭔가 의미가 읽혀지니까. 그래서 이 lorem ipsum이라는 것은 그 유래는 잘 모르겠는데 의미 없는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lorem ipsum 해가지고 generate lorem ipsum이라고 하면 이렇게 길게 의미 없는 텍스트를 만들어줘요. 그리고 이걸 카피해서 저는 p 태그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뭔가 긴 텍스트가 잔뜩 들어가죠. 그쵸? 자, 그리고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쭉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상태는 요 왼쪽은 잘 정렬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들쭉날쭉하잖아요. 이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때 여러분이 텍스트 얼라인으로 justify라고 하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공평하게 이렇게 화면을 차지하게 됩니다. 그럼 훨씬 더 뭔가 정갈한 느낌이 들죠. 하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요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어떤 간격이 가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단어들의 어떤 길이들이 되게 보편적으로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그게 불규칙한 경우에는 이게 또 못생겨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디자인을 좀 보면서 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justify를 하게 되면 양쪽이 균등하게 분배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텍스트 얼라인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